과 오민석의 머리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이번에는 네. 여기서 PK가 선언. 김양우 PK 기회. 김양우 슛! 골! 경기 막판 김용호가 울산 시민축구단을 구하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울산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앞쪽으로 신태한 선수의 머리를 겨냥하는 그런 김. 아, 이번에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박스 안쪽 올려주고 슛! 골!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김양호 멀티골. 그렇죠. 이런 장면들 확실히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창원의 입장이었고 앞쪽으로 빠르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창원이기 때문에 네. 아, 이번 장면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가 나오고 말았고요. 그럼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울산이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2-0이 김양호 선수의 마지막 득점을 끝으로 오늘 경기 종료가 됩니다. 네, 지금 또 김양우 선수가 경련이 일어났던 모습이 있는데 네. 아, 이렇게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이기지 못했던, 승리하지 못했던 두 번의 경기를 뒤로 한 채 2-0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 K3리그 16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